네, 일단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막 요즘 바쁘잖아요, 그죠, 다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라이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합니다. 일단 이메일 주신 거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크게 한세 가지로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약간 이렇게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그냥 내용만 좀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새로운 회사를 가도 어쨌든 비슷한 일을 반복할 것 같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과연 내가 이 시간 안에 새로운 컴퓨테이션 디자인, 물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덕트 디자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프로덕트 디자인 회사에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똑같은 거 반복했고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내가 과연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셨고, 그 제가 예를 들면 서바이벌 키트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랄까요, 그 자리가 아니면 빨리 떠나라, 약간 이런 비디오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커리어에 불만 혹은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면 최대한 빠르게 제가 지향하는 바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나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뭐, 진학을 하거나, 뭐, 해외 유학을 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쵸.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당연히 군대 갔다 오고, 대박, 일반적으로 보면은 학교 졸업하고 하면은 돈이 없죠, 우리는 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가야 될까? 논문만 내면은 이게 끝나는 건가?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된다. 이게 하나의 이제 또 탑픽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질문자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프로덕트 디자인 쪽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이 라이브를 듣고 계실 분들의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 설명을 하나 드리면, 제가 프로덕트 디자인이 개발 영역이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진짜 완전 제품 디자인 영역이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품이면 뭔가요? 뭐 예를 들면 뭐 핸드폰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쪽은 어떤 제품 다섯 가지 잠시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 잠깐 연결이 끊겼다고. 네, 그러면은 지금 제품 디자인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 쪽을 생각하면 될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 한번 다시 주시겠어요? 그 소리가 잠깐 끊겨서 지금 네. 다시 연결됐습니다. 제품 디자인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을 상상하면 될까요, 저희가? 아, 네.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한게어 핸드폰 케이스의 뒷편에 들어가 이제 그 스탠드 기능을 하는 핸드폰 케이스 디자인을 했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는 그다음 아이들 교구 그 브랜딩 작업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이제 시상식 같은데 이제 들어갈 때 트로피 디자인도 최근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의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토픽을 먼저 이야기 나눠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회사 일이랑 나의 관심사가 얼라인이 되는 거는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예. 네. 회사를 가면은 분명히 회사에서 원하는 직업과 포지션이 있고, 사실 그게 나랑 이제 처음부터 맞으면은 그 정말 럭키한 중에 럭키한 거고,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저도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 공부하고 유학 준비하고 해외 취직 준비할 때 모든 상황이 다 저랑 저한테 프렌들리 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냥 버티기도 힘들, 저는 고시원에서 제가 한국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제가 고시원 디자인은 진짜 누구보다 잘 자신 있어. 고시원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어가면서 진짜 그렇게 하면서 영어 공부했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 일 하면서 컴퓨테이션 공부하고 코딩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해외 취직한 거거든요. 해외 취직 와서도 저는 거의 한 5년간은 수건 덮고 잤거든요. 수건 큰 거 있어요, 미국 와가지고. 왜냐면 이사가 너무 잦으니까 그 가구가 많아지면 안 돼서 큰 수건 그거 덮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이게 프렌들리지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빠 회사 아니면 사실 돈 주고 친구가 만약에 회사에서 사람을 뽑았어. 이런 일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대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의 이제 분대야. 거기 안에서 이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 롤 모델, 그러니까 역할 모델을 잘하지 않으면은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들 각자 포지션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노를 저어야 되는데 그 포지션에 맞춰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약간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를 잘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뭐냐면은 다 모두가 나한테 프렌들리하지 않아. 거기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높여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약간 이거 읽으면서 들었던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와,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내 포지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이건 약간 2차적인 문제긴 해요. 만약에 그런 쪽의 문제라고 하면은 약간 멘탈리티를 좀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회사는 회사 일이고 어쨌든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 일도 열심히 해줘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그것도 시간을 쪼개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제 채널 비디오를 만드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백배창에다가 그 뭐 제가 어떻게 월급 6개월 만에 뻥튀기 2배 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어떻게 전략을 펼쳤냐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얘네들이 가는 방향이 있으면 거기 거에 내 관심사를 얼라인 맞춰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게 한 번, 두 번 보여주니까 야, 너 한번 이런 거 해볼래? 저런 거 해볼래? 또 이게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일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전략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나랑 관심사가 당연히 다르고 내가 한 10년을 했어. 아, 나 이쪽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그 포지션이 안 나서.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생각엔 핑계밖에 안 보인다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랑 다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다 가랑이 잡고 넘어지지, 물귀신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제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 말은 누구나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걸 견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나한테 거울 보고 난 그래서 못했어라고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 거야, 나한테. 그렇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약간? 네?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알고 힘든 건 아는데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뭐랄까 이렇게 속된 말로 정신 승리하고 어떤 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많겠죠. 근데 그게 그걸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하지 못한 거 못한 거에 대한 합리화를 나한테 시킬 때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저는 오히려 더 쪼개서 했던 것 같고 쪼개서 하니까 당연히 능력이 떨어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해서 저는 30대 이후에 미국에 나왔어요. 해외에 나왔어요. 진짜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요. 35세 제가 시작했으니까 공부를. 네, 하기를. 그러니까 저보다 저는 30살 때부터 해외 나와가지고 워킹홀리데이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아마 30살 이전 분들은 다 저보다 빠르죠. 스타팅 포인트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늦어졌고 비디오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막 일을 해. 그럼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학원에 가. 공부를 막 해. 영어학원이나 이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돈이 떨어져. 그럼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공부한 거 까먹어. 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어쨌든 버티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예.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가고 싶은 군대 이런 거 없잖아요.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군대 가면 어쨌든 간에 폭력을 다루는 집단이고 국가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 안에서 시간을 쪼개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반론도 좋습니다. 아,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데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네. 아, 네. 그 말씀 주신 부분 정리하면은 그 일단 회사라는 그 조직의 특성상 개인의 이제 관심사나 어떤 그 능력에 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프렌들리하게 이제 접근해 오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전략을 짠다고 한다면 그 방향성을 따라가되 거기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색깔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어찌 보면 이제 또다시 제안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저한테 이제 맞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계속 그 이제 환경 탓만 하다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너무 그 변화나 아니면은 노력 부분에서 이제 후회가 남을 수 있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불멸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좀 다른 방향을 이제 찾아보는 식으로 노력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이제 전략 이걸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 되게 공감 많이 되고요. 그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가 처음에 이제 그 입사할 때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었고 일단 제품 디자인 업계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1년하고 2년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어떤 시대에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브랜딩 회사에서 이제 제품 관련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제품 디자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이제 렌더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피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하는데 할 때는 되게 재밌고 이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한 10년 후에 제가 정말 이 업계에서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제 자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라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 그러니까 남준님께서는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이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업계에서 되게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 계속 쌓다 보면은 저는 그 이 업계에서 이제 교체될 수 있는 톱니바퀴 중 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제가 하는 업무가 되게 주관적일 수 있어서 있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미의 기준에 서로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미의 기준 자체는 디자이너가 정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제 일의 생리인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정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하고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이제 제가 아웃풋을 못 내면은 저는 이제 시장에서 도출될 거고 제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는 그 기반을 잡는 데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이제 일을 배우는 데 좋아졌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컴퓨터 채널 디자인을 좀 더 이제 목매어하고 이제 좀 몰입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정리해서 고민하자면은 과연 제가 이제 앞으로의 한 짧게는 3, 4년 아니면 길게는 10년, 20년 뒤에 이제 커리어에서 제가 이제 브랜딩 회사에서 이제 계속 그 렌더링하고
다른 이제 제품 이제 관리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게 혹시 맞을지 그리고 아니라면은 남준이 생각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영역에서의 어떤 이 부분은 제가 잘 정의를 못하겠네요. 일단은 제가 네. 이제 고민을 목도리 하듯이 이제 네네. 일단 들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이제 후배님들 많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저도 도움 드리려고 하고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쭉 줄을 세워서 100분율로 만든다고 친다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상위 한 10%의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될 케이스 상위 10% 제가 느끼기에는. 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고민 자체도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말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대화 중에 뭐 교체될 수 있는 부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클라이언트 입맛에 맞는 작업만 하다가 5년 뒤, 10년 뒤 이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패션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절반 이상은 이런 패션이 없어요. 그걸 왜 어떻게 아냐면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그것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회사와 이런 일과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친구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라이브 이렇게 녹화하자고 해도 흔쾌히 요청 오케이 할 정도의 어떤 열정이 있는 거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니까 목마르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되게 on the right track 잘 가시고 계신다. 내가 뭐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명의 선배로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왜 괜찮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선배가 됐을 때 후배님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이제 5년 뒤 10년 뒤 팀장이 되거나 사무실을 만들거나 그런 거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자잘자잘한 일들 있잖아요. 똑같고 반복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에서 중추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형화된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그런 관점이 일단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실무 보니까 한 1년, 2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1년 반? 매일 주신 거 보면?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아직 초년생이야, 사회. 네.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건 좋아요. 새로운 거 뭔가. 근데 지금 내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걸 좀 더 쌓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잖아요. 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만약에 군대 있을 때도 저도 군대 있을 때도 어쨌든 2년 저는 2년 2개월 있었는데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상수야. 정해져 있는 거야. 딱 내가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냥 그 와중에서 최선을 찾는 거지. 예, 네. 근데 어쨌든 친구도 지금 보면 이직도 준비하시고 이것저것 다른 거 막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하세요. 하는데 환경이 죄송합니다. 환경이 그쪽이 열리면 그쪽으로 가는데 안 열려도 오케이라는 거야. 왜냐면 거기 안에서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쌓으면 되는 거니까. 저도 20대 때 아까 살짝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못 끊었는데 쭉 들으려고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냥 열정페이 내고 다른 사무실 들어가는 거야. 저는 열정페이 진짜 많이 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너무 허다해서 열정페이란 단어도 없었어. 그냥 형들 도와주고 뭐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은 가서 그냥 그 환경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관심사 드리븐으로만 해도 되니까. 그쵸?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거기서 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우면서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식의 사회생활을 많이 했어요. 네, 똑같은 거 반복하고 똑같은 일 하고 물론 그 와중에서 저는 하면서 내가 이거 왜 반복해야 되지? 하면서 저는 약간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런 퀘스천 항상 갖고 있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때 쌓아야 되는 경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네. 그거를 쌓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해갖고 스페셜리스트가 된다고 하는데,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경험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내가 만약에 그 경험 없이 그냥 약간 다른 트랙으로 막 좋은 대학교 나오고 막 좋은 저것만 따다닥 해서 올라오면은,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잘하겠지만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우러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도 제가 유학 준비하고 영어 진짜 영어도 하나도 못할 때막 맨땅에 헤딩을 가면서 막 그렇게 한 10년 정도 막 있으면서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서바이벌 키트라든지 NJ 스토리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없이 내가 만약에 준비한 대로 따다닥 왔잖아요? 그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다른 실패했던 부분들, 막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험 못 했는데 어떻게 알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은 아직 사회 초년생이시니까 그런 것도 겪고, 한 1년, 2년이면은 충분하게 겪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yes and no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 풀리면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일단 그 환경에 더 있어야 되면은, 있으면서 다른 회사를 가도 비슷할 것 같으면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거죠. 경력도 쌓고. 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타고 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간은 무조건 아껴야 돼. 무조건 누적시켜야 돼. 계속 누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보 같은 게, 과거의 시간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일 하는 거거든요. 전혀 새로운 일. 전혀 과거에 맥락이 없는 일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 제일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비디오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서바이벌 키트에서도 경쟁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얘보다 좀더 잘해요, 좀더 잘해요는 사실상 우리는 다들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냥 1년이 2년 못 따라가고 2년이 3년, 4년 못 따라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내가 어렸을 때, 10대 때, 20대 때 했던 것부터 다 끌어당겨가지고서 하면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걸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소위 잔머리 이런 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도 그 누구보다 빨리 올렸고, 지금도 그 누구보다 편한 포지션과 워라밸을, 솔직히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비디오도 찍고 책도 쓰고 비디오도 만들고 글도 쓰고 하는 건데, 보통 미국에서 이렇게 널널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누적시켜갖고 나만의 어떤 다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쟤보다 이걸 좀더 잘해, 이걸 좀더 잘해보다도 난 이것도 할수 있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전혀 내가 쟤랑 어떻게 다름으로써 나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쟤보다 이걸 좀더 잘해요를 보여주면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는 구시대적인 방식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런 애도 있었네? 쟤를 갖다 써야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로 가야 된다는 거지.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식의 정신 마인드 세팅을 하고 정해진 환경을 타고 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100%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더말 없으면 넘어갈까요? 다음 타픽으로.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타픽으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순서를 좀 바꾸죠. 대학원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제가 아, 그럴까요? 네. 그게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대학원 문제는 그냥 풀리거든요. 그렇잖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할지 알면 대학원이 어떤 식으로 필요할 거고, 예? 가서도 어떤 식으로 할지 다 그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친구한테 여쭤보는데,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컴퓨테이션, 여기 지금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그리고 의문인 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 컴퓨테이션의 디자인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라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친구가 갖고 있는 데피니션은 뭐예요?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아. 아, 제가 갖고 있는. 네, 네 괜찮아요. 네. 당연히 알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다 모르는 차원에서 학생분들이니까 친구가 갖고 있는 데피니션은 뭐예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그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제품 디자인에 관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제품 디자인에 갖고 있는 그 의미. 지금 친구가 저한테 주신 질문을 제가 친구한테 드린 거예요, 다시. 왜냐면 이걸 알아야 컴퓨테이션 공부하신다며 그다음에 뭐 석사 유학을 하던 실무에 가서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적용하신다면서. 근데 그게 정립이 돼 있어야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좀 몰입하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외국의 그 가구를 만드시는 그런 그 디자이너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특징이 되게 파라마틱한 그런 가구를 만드세요. 그리고 가구를 만들 때도 3D 프린트와 결합을 하셔서 기존 제품 디자인이 그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 파트별을 어떻게든 통일감 있게 만들어서 하나의 제품으로서 만드는 노력하셨다면 그분의 프로세스는 아예 가구의 다리부터 가구의 등받이까지 하나의 그 유기체처럼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되게 색다르고 아주 되게 아름다운 그런 결과물을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를 처음 본 순간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이제 이거를 내가 구현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쓰고 있던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에 그래소퍼라는 그 기능을 알게 됐고 그 기능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남준님이 보이게 되고 남준님이 보이니까 컴퓨테이션이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타고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 한 제품 디자인 역사를 봤을 때 한 몇백 년간의 그런 방법 문법이나 아니 방법론들을 좀 역전하고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은 기후 세계에서 위기에서 닥치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툴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가 제 책에서도 자세히 적어놨지만 그냥 딱 결론만, 그러니까 눈높이 안 맞추고 그냥 제가 정의하고 있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통해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아, 네네.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론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이 됐던 프로덕트가 됐던 뭐 가구가 됐던 어떤 것든 됐던 일단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이슈로 보자고요. 이슈. 하나의 어떤 문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라고 하면 뭐 디자인은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가 도달하고 만들고 하나의 어떤 그 목표로 보자고요. 이걸 하나의 이슈로 보자고 문제.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이제 가는 길이 있겠죠. 예. 그럼 이 가는 길을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살려는 방법이라든지 뭐 히스토리가 어떻고 이 사람의 특징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어떤 사조가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철돼가지고 그 사람의 완성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그렇죠?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친다면 여기다가 이 과정을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론을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되게 직관적으로 해. 어떤 사람은 되게 컴퓨테이셔널하게 해. 그러면 컴퓨테이셔널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101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시면 나오는 게 어떻게 문제를 쪼개가지고 분해시켜서 추상화시켜서 이 문제들을 조합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게 컴퓨테이션 사고의 101이에요. 여러분들 구글링 뭐 한번 해보시면은 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친다면 이 문제들을 쪼개고 나누고 하나의 논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 다뤄보겠다. 이해해보겠다. 이게 컴퓨테이션한 방법이에요. 방법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네네. 이런 방법론이 있다 치면 이거를 나는 예를 들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도구가 있다고 친다면 이 도구가 저라는 사람, 어떤 목수 아니면 뭐 무슨 대장장이 각각의 사람한테 붙들렸을 때 그들만의 경험과 그래서 제가 아까 친구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적용하려면 그런 경험들과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붙들렸을 때 화학 반응이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쪼개고 했다 치더라도 이것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휴먼 팩터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 알고리즘을 디자인할까를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 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의미 있게 유의미한 프로세스로 만들어낼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론도 알아야 되고 제가 이것도 비디오 만들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이 한번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 학생분 중에서도 이게 전통적인 디자인 방법과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법이 뭘 해야 될지 헷갈려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되게 컴퓨테이션한 방법을 해요.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코딩의 C자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같이 프로젝트 했는데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나도 왜 이렇게 편하지?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서 찰떡같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알고 보니까 그 형은 굉장히 컴퓨테이션한 사고가 몸에 배 있었던 거야. 그냥. 네. 말 안 해도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이건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게 너무나 그 사람은 체계적으로 그게 그냥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쨌든 인간이 그걸 프로세스하면 항상 오류가 들어가고 논리에 비약이 생기기 때문에 논리가 리프, 점프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더 스트릭트를 얘기니까 숫자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제어하는 도구인 거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게. 그 방법론으로 나의 경험과 나는 제품을 이렇게 바라본다. 아까 지금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션이라는 도구가 없어도 그런 디자인을 할 사람이에요. 왜? 이미 자기 생각은 그걸 만들고 싶거든. 근데 그거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가장 컨트롤하기 편한 도구가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있었네. 뭐 파라메트릭이라는 기술이 있었네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네. 3D 프린팅으로 해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3D 프린팅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걸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파라메트릭이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그 커브웨처라든지나 이런 부분들 있죠. 약간 조금 직관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것들. 네. 되게 직관적인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친구한테. 예를 들면 사과, 빨간 사과 한 개.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지죠. 빨간 사과 한 개. 노란 바나나 한 개. 예, 네, 빨간 사과와 노란 바나나 한 개. 이거는 제가 말로 얘기해도 충분히 그 오역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각자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각자 그것들 상상을 하겠지만 그 상상이 너무나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커브 같은 경우에는 그 디파인이 안 돼요. 이렇게 포인트랑 라인 같은 건 명확한데 커브웨처라든지 어떤 좀 흔히들 얘기하는 약간 파라메트릭하게 설명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룰이 안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파라메트릭한 방법을 많이 사람들이 쓰는데 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복잡도를 이거 제가 책에 적어놨거든요. 복잡도를 인간의 직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정말 쉽게 설명해드리면 파라메트릭하게 그라스호퍼에서 어떤 커브웨처를 만들었어. 아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파라메트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예. 뭐 한 3개, 4개 정도. 그냥 이 3개, 4개 갖고 그걸 컨트롤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관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인간의 직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당겨가지고 밑으로. 네.
거기서 준 거는 와핑을 해주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3D 프린팅으로 해서 더 안 되는 게 있다니까?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왜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3D 프린팅으로 해서 유익하고 그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메트릭이라든지 컴퓨테이셔널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컴퓨테이셔널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고에 다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코딩을 짜고 약간 이렇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을 작업을 할 때는 그걸 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지 하겠죠. 반드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답을 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의하는 거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이 문제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라고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 디자인 하나의 이슈로 보자고. 도달해야 되는 무엇.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만드는 게 수도 있고요. 어떤 폴리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 어쨌든 도달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여기를 가는 방법이에요. 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들을 쪼개는 거예요. Into smaller problem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조그만 문제들로 쪼개고 하다 보면은 패턴이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들의 인과관계들이 보이고,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조작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유도가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내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시킨 것도 알고리즘이에요. 거기 계산대 앞에 가죠? 그럼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서 있으면 이렇게 멀뚱멀뚱. 그러면 아 이거 주세요. 그러면 준단 말이야. 그럼 나 저쪽 가서 받아오면 돼. 이거 알고리즘이거든요. 순서와 절차가 있으면 다 알고리즘이에요. Something special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을 갖고 디자인을, 프로덕트 디자인을 보는 건데,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자기만의 어떤 전략들이 있겠죠. 아까 지금 뭐 책 스탠드 같은 것들, 아이폰 스탠드 같은 거를 디자인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스탠드가 되게 얇지만, 예를 들면 뭐 얇지만 딱 올렸을 때 핸드폰이 안 떨어지는 각도까지 나는 올리고 싶어. 그러면 벌써 되게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나왔죠. 근데 이 각도와 핸드폰이 서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마찰이 있을 거 있고 어떤 등받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파라미터가. 예. 네, 주요 파라미터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나는 주요하게 다뤄가면서 그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핸드폰 이렇게 거치대가 하나 있거든요. 핸드폰 거치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 사실 머티리얼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그럼 되게 얇은 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의미를 보게. 그러니까 머티리얼 옵티마이제이션 해도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머티리얼 다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예를 들면 압축해 가지고서 이렇게 뽑아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가장 피팅이 되는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죠. 매스 프로덕션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조그만 비용 갖고도, 그러니까 정해진 재료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찍어내면 그만큼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이슈라고 하면 그 디자인적으로 풀어보는 거죠. 최대한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게 버리는 머티리얼을 적게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디자인을 해봐야 된다니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 가가지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이 보이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할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경험이 많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지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 진짜로?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름 이렇게 권력 관계가 생겨서 학생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말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선배라고 생각하고 학교 선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다가 모르는 것도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라이브로 녹화하는 게 좀 더 장점입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넘어갈까요? 네. 네네. 그 시간 관계, 약간 제가 그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그 최근에 이제 그 트로피 그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 트로피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좀 좋았던 그 그래스포를 쓰면서 좋았던 경험이, 트로피 디자인이 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작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단가가 크지 않아서 제작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크기랑 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인터랙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그래스포를 쓰면서 좋았던 게, 그 일반적인 그
사각형 프레임에다가 그한 면에는 이제 타공을 해가지고 그 타공을 그래서 퍼 컴포넌트로 이제 조정을 해서 그 어버드의 로고 모양대로 이제 그좀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선했었고 또 이제 단가 면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렇게 공정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제작에서도 이제 괜찮다는 결론이 났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 완전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할수 없지만 남준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디자인 영역 내에서 이제 문제점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진학 얘기 이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적으로 진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내가 정의하고 있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이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이러하고 하면 이 내가 그중에서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회사가 있으면 회사를 가고, 그거를 더 키워줄 수 있는 대학원이 있으면 그 대학원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되게 어리시니까.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것도 참, 저도 이제 그걸 끝냈기 때문에 너무, 군대랑 똑같아. 막, 들어가기 전에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상 제대하고 나면, 그냥, 버티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대학원이 중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게 특정, 이제, 글딱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디그리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박사도 그렇고, 석사도 그렇고, 하도 요즘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실력 없는 박사도 많고, 실력 없는 석사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디그리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내 전문성이 얼만큼 있냐. 이 전문성은 내가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네. 그거를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게 다른 쪽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어떤 그 커리어적으로는 거기가 승패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대학원 안 나오고 또 되게 잘된 케이스들도 있고요. 대학원 가서 뭐 여러 인맥과 또 생각하는 것도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더잘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은 되게 아직 좀 뭐랄까, 어리시니까, 아직 20대 중반 정도 되시죠? 예, 네, 중반? 이제 30 됐습니다. 아, 서른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네요. 네, 왜냐면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좀 어리시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른이면은 약간 전략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질문 오잖아요. 그럼 전다 하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단은 대학원을 지원해봐요. 예, 네. 대학원도 지원해보고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먹히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예, 네. 그리고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늘거든요, 실력이. 그래서 지금 여기 명시하신 학교에 한번 지원해보세요. 과외도 지원해보고 그리고 회사도 지원해보세요. 예, 네. 저는 그러거든요. 한 번에 문어발로 드라락 다 펼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다음 환경 열리면 그쪽으로 한 스텝. 그다음에 정해진 환경 다 accept. 거기 안에서 또 최선 다하고 또한 스텝. 이런 식으로. 왜냐 알 수가 없거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포텐이 터질지 모르거든. 네. 그래서 일단은 리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대학원, 어느 프로그램, 어느 교수님, 어느 연구실이 좋다. 리서치를 해보면은 또 계속 관심사가 늘어날 거야. 그리고 또 관심사가 또 잘라지기도 해. 트림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여행을 떠나야 돼. 맵핑을 해야 돼. 맵을 그려야 돼. 계속. 네. 알아보고, 이거 이런 것 되네? 막 알아보다 보니 새로운 게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았네. 내가 가는 방향이 약간 수정하면 좋겠네. 이런 감들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해요.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고 막 말씀을 드려도 직접 코딩을 안 해보고 직접 일을 안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가슴에 안 꽂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해보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전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장학금도 많이 나올 거고
심지어는 잘만 저걸 하면은 일하면서도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긴 싶어요. 네. 제가 잘, 사정을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무식하게, 용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업자 하나 내세요. 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학부 때 냈거든요. 그냥 내는 거야. 그냥 냈어요. 그냥 내고, 그 다음에 주변 형들한테 형나 이런 거할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일안 주죠. 근데 이제 가면서 그 형네 사무실 가가지고 일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용돈 받다가, 야, 우리 급한데 이거 하나 해줄래? 이거 하나 해줄래? 하면서 뺏어 오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진짜 인생 어떻게 펼칠지 몰라. 그냥 해봐야 돼. 해보고, 질러보고, 이거 저만의 스타일인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했던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안 되지. 석사 들어가면 공부만 해야지. 물론 공부만 하기도 바빠요, 시간이.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는 돈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또 때문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던, 아니면은 대학원 다니면서 회사, 4대 보험 해주는 회사에 못 들어간다고 친다면, 프리랜서로도 일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친구의 스토리를 만들고 친구의 전투력을 강화시켜줄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실패도 되게 많이 해요. 저 법원도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수급률이 60%를 못 넘겼어요. 10번 일하면 4명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정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유학을 준비하는 것 혹은 뭐 국내 대학원 석사를 간다면 어떤 논문을 쓸까? 지금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고민해가지고 내랑 생각이 맞으면 그쪽으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생각이 안 맞으면 그쪽으로 안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해보는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야 돼. 왜? 지금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대학원을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단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그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한테 연락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정도 실력이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는 풀 안에서는 만약에 그 정도 한다고 친다면 교수님들보다 더 잘할 거예요. 친구가 다니는. 친구가 지도해주는 교수보다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그쪽이 아직 저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왜냐면 그쪽이 아직 전파된 적이 많이 없어서 디그리가 그쪽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서. 오히려 거기서는 저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시 쪽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다고 어느 학과가 좋겠냐, 어느 연구실이 좋겠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그랬어요. 차라리 컴퓨테이션 도시 쪽을 찾지 말고 그냥 도시 쪽에 정통한 쪽을 찾으라.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쪽만 진짜 지독하게 물고 늘어져서 지도를 받아라. 네, 어차피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까지 포함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 없다고 본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전략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유학도 한번, 유학은 아닌가? 일단 진학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다 알아보세요. 환경이 어쪽으로 열리는지. 진심을 담아서, 친구를 갈아 넣어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예. 그리고 거기 환경 열리면 거기 안에서 오케이, 들어와. 다시 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해보고. 그러다 힘들면 좀 쉬고, 몸이 아프면 이것도 시간은 쌓이니까 좀 쉬고. 예. 라스트 맨 스탠딩이. 진짜. 이게 인생이 진짜 생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몇 가지 키워드만 딱 갖고 지금에 갖고 있는 그 열정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은 그 네네. 굳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뭐그어 바라만 보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그런 이제 명확한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네 거기서 왜냐면, 배웠고 컴퓨테이셔널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 그 컴퓨테이셔널 그 디자인 그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런 스킬 이런 거 자체는 제가 찾아보고 뭐 지금 뭐 인터넷 그 구글 이런 데 이제 다 있고 남준 강의도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키우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상황이 좀더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그 레벨 오브 디테일로 설명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제가 지금 주신 정보만 갖고 일반적으로 답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하다고 선배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프로덕트 쪽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그 관련된 학과나 연구실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한국에는? 있다고 친다면 그분이 어떤 네네. 공부를 하셨고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보세요. 딱 보여요.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 분인가 아니면은 아닌데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계신가 그러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네네. 네. 그러니까 타이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막 시대가 변화가니까 그런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데 그 사람들 백그라운드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가르친다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네.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남준님 개인적인 그어 경험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그 제가 이제 남준님 컨텐츠를 계속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남준님이 이제 원래 이제 건축 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제 호주로 가셔서 이제 해외 취업에 이제 그 기틀 방향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또 MIT 가셔가지고 이제 개발 관련 이제 하시다가 이제 ESRI인가요? 일하시는 분 거기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도시 관련 데이터 관련 이제 개발을 일하셨던 걸로 그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준이 개인적인 경험을 빌때 봤을 때는 무조건 완전 건축이 아니라 그 건축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련으로 이제 커리어를 전환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은 그 제품 쪽으로 가긴 하되 제품 관련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스피커가 있다면 스마트 스피커가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그 계더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건축 회사에 갔다고 해서 건축 일만 한건 아니고 아, 지금 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스테이트먼트가 도시 데이터, GIS 데이터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다녔던 어떤 조직들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나를 주변에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 나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만나거나 이러면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나온 회사, 내가 갖고 있는 디그리, 이걸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디파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오케이죠. 나쁘진 않죠.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삐딱하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 게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좀더 약간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붙들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붙들겠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이런 프레임을 한번 적용을 봐보세요. 이상하게 막 학교 모임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맨날 술 먹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그 학교가 자기네 내세울 아이덴티티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들어 놓고 있는 거야. 저도 미국에서 정말 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 혹은 이제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 거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어디 학교, 뭐 어디 회사, 그냥 그게 아니라 자기가 더 하고 싶은 심장이 뛰는 열정이 느껴지는 게 있는 거, 어떤 의미로 보면. 저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갈 때까지 레고 갖고 놀았거든요. 레고 갖고 놀고 과학 상자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저는 건축과 가가지고서 이제 막 도면치다가 그게 컴퓨터로 다 들어간 거지. CAD 같은 것들. 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CAD를 처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제 친척 형이 그 기계과를 가서 기계 CAD를 공부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 뭐야? 그래서 이제 CAD를 이제 배웠죠, 그때.
만드는 거 되게 좋았어요. 건축도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거잖아요. 알고리즘도 만드는 거고 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저는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내 도메인 뭘 만들 거냐에 대해서 어떤 환경 건축 이런 식으로 저는 거기서 그걸 배웠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는 도구나 생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러니까 각각의 내 인생 여정에서 내가 몸담았던 조직들에서 그들의 사고방식들을 배워서 내가 원하는 것들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사실 뭐 GIS 이기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프로덕트 사람들 물어보는데 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부러 안 해요. 아, 나 그 소프트웨어 공부하는 거 별 관심 없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네. 그러니까 말을 좀 다시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랑 저랑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거기서 뭔가 배우고 그 환경들을 이용해갖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친구와 나의 관계에서 얘기하면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리고 교육하고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서 부득이하게 네. 네, 미팅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어려운 지금 최근 출근하셨는데 그 바쁘실 텐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응원하고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나중에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들어가세요. 네. 네.